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지고는 있지만 소규모 일상 감염이 계속되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인천시 연수구에서는 지인 모임 바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대규모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균진 기자. 네,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오후부터 현장에 있었는데요.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아파트 두세 동에 걸쳐 길게 줄지어 늘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저녁이 되면서 대기줄이 많이 빠졌습니다. 낮보다 바람도 거세지면서 지금은 매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퇴근 후에 방문할 시민들을 고려해 선별진료소는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규모 지인 모임 등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확진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확진자의 추가 접촉자 등 관련 확진자만 모두 15명으로 늘자 연수구청에서 어제 이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검사 대상자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1,600여 세대주와 방문자를 포함해 모두 2,300여 명에 달합니다. 어제까지 456명이 검사를 마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오늘 추가로 6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이 입주민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등 선제적으로 검사를 이행하고 있고요. 또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오후에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에게 검사 협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를 유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3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지난 11일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나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집단 감염 사례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는 데다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일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중이용시설보다 개인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윤태우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서 4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최근의 감염 전파 양상은 집단 감염 중심에서 개인 간 접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줄고 또 주요 감염 양상도 점점 변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고요. 네, 정부가 그간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분석해 내일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조정안은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는 선에서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됐던 영업들을 단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또 카페 내에서의 취식을 허용하거나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식당의 영업시간을 1시간 더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TBS 구균진입니다. 네, 구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